선생님 잠시만요. 다 썼어요. 이게 뭐예요? 지우개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맞죠? 이거 솔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블링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즈니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혜인. 지수입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짝꿍 능력 시험을 한번 치러볼 건데요. 지수 씨,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뭐 자신 있죠. 저도 자신 있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게 뭐야? 잠깐만. 잘했다. 아, 진짜. 주시죠. 이렇게 시험 끝났는데 잠깐만요. 선생님 잠시만요. 다 썼어요. 이제 다 시간이 되었는데요. 시험지를 바꿔서 서로의 정답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100점이죠, 저는. 자신 만만한데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오픈하우스 파티에서 은영로가 입고 있던 옷은? 핑크색 원피스. 네, 정답입니다. 다행이다. 1번. 설광화 속 두 사람의 첫 만남 당시 임수호가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청량깨비 탑사키. 네, 맞아요. 맞죠? 정답입니다. 첫 촬영 당시 지수의 속마음은? 사실 저는 너무 춥다였어요. 이런. 그때 첫 촬영인데 하루 종일 야외 촬영이었거든요. 하루 종일 쭉. 그래서 뒤로 갈수록 너무 춥더라고요. 첫 촬영 당시 정혜인의 속마음은? 맞죠? 긴장된다. 잘해야지. 더 잘해야겠다라는 어떤 책임감,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번. 은영로 캐릭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개해주세요. 밝고 긍정적이며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는 정의로운 여자.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정답. 임수호 캐릭터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개해주세요. 책임감이 있고 다정한 사람. 네, 맞습니다. 은영로와 지수의 실제 성격 싱크로율은 100%.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80%? 왜냐면은 영로는 좀 더 솔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좀 뭔가 서운하고 막 싫어도 티 안 내고 이렇게 꽁 할 때가 있는데 영로는 바로 말하고 울고 화내고 표현을 이렇게 잘하는 친구여서 제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임수호와 정혜인 실제 성격 싱크로율은? 88%는 뭐예요? 88년생이라는 거예요? 아니야. 저는 사실 50%. 네. 항상 반 정도는 맞고 반은 이제 나머지 것들을 상대 배우와 현장에서 채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설광화에서 두 사람이 함께한 장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제 생각에 맞으면 동그라미인 거잖아요. 뭐? 네,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라고 하셨는데 맞지 못해. 맞지 못해. 근데 저희가 진짜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춤을 췄어요, 진짜. 춤췄던 장소가 한 네다섯 군데? 맞아요. 이거 알고 있는데 가장 그 중에서 어느 장소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상록수 레코드점. 왜냐면 그 딱 찍기 전에 먹었던 고구마가 너무 맛있었어요. 고구마 때문에. 춤보다는 고구마. 네. 자, 5번. 설광화에서 두 사람이 함께한 장면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계속 말하셔서. 맞아요. 이거 마지막 엔딩이에요. 마지막 촬영날, 마지막 씬으로 마지막 엔딩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광화의 대본 리딩 날 지수가 입었던 옷은? 2번. 스트라이프 니트. 네, 맞습니다. 맞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저도 기억나요. 개인 포스터 날 정혜인 입었던 옷? 개인 옷은 아니겠죠? 사실 약간 베이지 톤 셔츠였던 것 같아요. 네, 옆에 프로필 나온 그거는 저기 가죽 자켓을 입고 있는데. 어? 누구세요? 증거자료! 네. 증거자료 보시죠! 네. 어떻게 된 거지? 지수씨가 얘기한 거는 우리 같이 찍었던 커플 포스터에서는 그 베이지색 셔츠를 입었고 개인 포스터 처음? 개인 포스터는 가죽 자켓의 옆모습으로. 이게 뭐예요? 지우개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건 되게 쉬운. 지수의 혈액형은? 너무 쉽다, 저 A형. 네, 저는 A형입니다. 정혜인 혈액형, 저도 A형입니다. 지수의 별명은? 근데 이거 좀 충격적인 답변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지수니. 이게 그 멤버들이 지수 언니, 이렇게 지수 언니 부르다가 이렇게 짧아져가지고 지수니라 부르더라고요. 치추, 지수니, 추. 이 정도면 10점 줄 수 있잖아. 블링크입니다.
블링크. 네, 일곱은 근데 다 맞아서 완벽했어요. 이 정도면 블링크 맞죠? 네, 네. 인정. 정혜인의 별명은? 왜 웃어요? 써놓고 로맨스 장인이라고 썼는데. 아,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 리딩을 하고 마지막 촬영 날까지 감독님이 둘이 되게 그런 로맨스 장면일 때마다 감독님이 달인이니까 막 그냥 따라가면 돼. 막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갖고 로맨스 장인 드리겠습니다. 네, 로맨스 장인 해볼게요. 지수의 최근 관심사는? 아, 근데 되게 이 답이 조금 황당한 한 글자예요. 잠. 맞지 않아요, 진짜로? 네, 맞아요. 저는 네. 잠자는 걸 너무 좋아해서 잠. 네, 맞습니다. 정혜인의 최근 관심사는? 건강. 맞습니다. 완벽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건강. 지수가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캐릭터는? 라푼젤. 라푼젤. 네. 라푼젤이 제일 좋아요. 네. 네. 아, 정혜인이 가장 좋아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정답입니다. 알라딘. 알라딘. 네. 오, 아까 얘기해서. 블랙핑크가 데뷔 4주년을 기념해 팬들을 위한 이벤트로 겨울왕국 캐릭터로 변신했는데 이때 제비뽑기를 통해 지수가 고른 역할은?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블링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엘사! 이번에 엘사! 네, 네 정답입니다. 제가 이때 얼마나 행복했는데. 정혜인은 어린 시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주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뭐요 이거? 땡! 아 진짜요? 네, 주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난 이유는 디즈니 만화동산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 신기한 TV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아침에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시간에 맞춰 일어나야 했어요. 뭐 보고 다시 잤던 기억이 있는데. 지수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장 먼저 봤을 것 같은 콘텐츠는? 코코라고 써주셨는데요. 네, 아닙니다. 저는 겨울왕국2를 제일 처음 봤어요. Into the unknown. 정혜인이 디즈니 플러스에서 가장 먼저 봤을 것 같은 콘텐츠는? 아이언맨이라고 써주셨는데 아이언맨 아니고 제가 그 블랙 위도우를 영화관에서 못 봤어요. 그래서 블랙 위도우를 가장 먼저 봤습니다. 지수의 생일은? 네, 1월 3일. 1번. 네, 정답입니다. 1월 3일. 정혜인의 생일은? 네, 4월 1일. 정답입니다. 만우절. 네, 맞아요. 지수가 생각한 정혜인의 첫인상은? 쿨하다. 카리스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시크하고 카리스마 있었는데 마지막에 되게 밝은. 정혜인이 생각한 지수의 첫인상은? 주디. 네, 맞아요. 딱 주디가 됐습니다. 네, 저희의 점수는요. 하나, 둘, 셋. 짠! 네, 85점, 80점으로 네, 제가 졌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당히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나는 가죽 자켓? 이렇게 저희가 짝꿍 능력 시험을 봤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즐거우셨나요? 네, 저희 두 사람이 함께한 드라마 설광아 스노우드랍은 매주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